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에서 오는 대격변급 위기는 예측돼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늘 위기는 갑자기 오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니요, 예측됩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보통 사람들 삶에서 위기가 왔다는 거 충분히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의 주진 뭐였어요? 오래전부터 상황이 안 좋다고 제가 그 전부터 그 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무시한 건 누구예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저는 보통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발등에 뭔가 떨어진 움직입니다. 난 그게 정말 싫습니다. 서민들 가장 큰 문제가 이미 저 멀리서 파도가 휘몰아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헤일이 침을 휘몰아치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 눈앞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안 움직여요. 그러다 휩쓸려 가는 거야. 도망가지도 못하고. 딱 그런 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전부터 심각하다. 소비 수준 너무 높다. 아니, 자기 줄 알고 살아야지. 저러다가 나중에 못 버틴다. 그러니까 막 쓰고 다닐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말을 귀뚱으로 들은 건 본인들입니다.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보통 사는 삶이 힘들 거라는 건 충분히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둔감했죠. 잘 사는 줄 알았고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 문제가 많은데. 근데 이제 좀 심각해지고 표면에 드러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아 경제가 안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왜 미리 대처를 못하죠? 아니 대한민국 역사상 일반 사람들이 미리 대처하는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눈앞에 뭔가 와야만 움직입니다. 근데 눈앞에 와서 움직이면 늦었습니다. 못 막아요.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했으면 피해를 적게 있는데 항상 아무런 대비 안 하고 있다가 아차 싶어가 재보내면 늦습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 게그 연호죠. 이것도 정말 안 좋아지니까 하는 거잖아. 맞잖아.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아. 연로족에서 연호죠. 연로족 시컷 하다가 돈 떨어지고 이제 카드비 생기고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와서 연호족 하겠다고. 미리 하면 안 되나? 연호족이 뭐냐면요. 연로족은 아시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 살자. 방탕하게 사는 거 연로족이라고. 연호족은 뭐냐면 살면서 딱 필요한 거 하나만 사겠다. 쓸데없이 많이 안 사지 않겠다. 이게 연호족이에요. 좀 결이 다른데. 나 이거 연호족도 웃긴 게 그런 거야. 이것도 한심해 보이는 게. 그럼 그 전에 왜 하는 거야? 이제 좀 경제 어려워지고 살기 힘드니까 왜 이제 와서 사는 거야? 미래에선 좋을 거 아니에요. 왜 항상 난 그래? 왜 보통 사람들은 항상 발등에 불 떨어지고 뭔가 핀치에 몰림하려고 합니까? 평소에 돈을 절약하고 쓸데없는 거안 사고 있으면 좀 좋습니까? 근데 이제 돈 떨어지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연호족 하겠다고요? 나 그것도 안심해 보여. 저 일반 사람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위기를 예감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찾아오기 때문에 준비하는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보면 뭐 실제로 뭐 전쟁이 난다 이런 거 아니지만 준비 태세를 갖추잖아 항상. 조모를 왜 하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라고 하는 거잖아.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갑자기 군량 싸들고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긴장하는 의미에서 조문을 하는 거잖아요. 조문의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야. 언제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인생 난이도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돼. 없는 사람 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있는 사람 대비하는데 없는 사람 대비를 안 해요. 없는 사람 태평하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 서민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경제가 안 좋아질 거, 상황이 안 좋아질 거란 예감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있잖아요. 현재만 충실하고 살다가 막상 뭔가 이제 눈앞이 들이오면 그때 와서 아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비하는, 그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면 늦습니다. 그때가 대비한다고요? 어떻게 막으실 건데요? 무슨 수로? 가진 것도 없고 할줄 아는 것도 없고. 그동안 쓰던 게 있는데 갑자기 학주 주십니까? 그동안 대출 받은 거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금리 올라갈 텐데. 저 이게 잘못됐습니다.
제가 스타크래프트하고 좀 비교해볼까? 스타크래프트. 스타에서 보면 좀 난이도 있습니다. 이제 통하면 이기고 막히면 지는 날빌 뭐 벙커링이 있고 그리고 푸저전에 보면 이제 적의 땡이들아 있습니다. 스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날빌을 막으려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정보를 알아야 돼요. 정보. 정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찰 일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보통 이거 통하는 이유가 이런 날빌 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르고 있다 당하는 겁니다. 알면 안 무서운데. 그래서 스타에서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게 정찰이에요. 적 입장에서 그 벙커링 안 나가려면 오버로드로 그 원서치로 테라 위치를 알아야 되고 몰래 건물 지는 위치를 드론으로 정찰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야 돼요. 사전에 파악을 해서 벙커를 못 치게 만들고 일꾼으로 만인이 이제 벙커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막으면 쉽게 막을 수 있어요. 그 막으면 테라는 몰이기거든요. 손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푸저전도 보시면 땡이더라도 그런 거예요. 얘가 저그가 테크 안 올리고 히드라 이제 사업만 딱 돌리고 최단거리로 뽑아가지고 온다. 이게 정보를 알면 안 무서워요. 알면 캐논 미리 박으면 되니까. 근데 모르고 있다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히드라 안 오니까 아 쬐야겠다. 드론 많이 뽑고 하다가 아 드론이란다. 프로브 많이 뽑고 하다가 막상 히드라 코앞에 오고 나서 이때 아차 싶어가지고 캐논 지는데 이미 늦은 거죠. 이게. 서민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항상 늦어요. 미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여건이 있고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런 건안 하고 태평하게 있다가 낭차하게 있다가 그러다 뉴스 같은 데서 경제한테 얘기하면 그때 가서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게 이제 하수입니다. 하수. 그럼 서민들은 하수인 거야. 왜냐? 뉴스는요 이미 터진 거 얘기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골마 터진 거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거 얘기합니다. 뉴스에서 위기다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이미 상태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뭔가 바꾼다고 하더라도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리 움직였어야지, 미리.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서민들은요, 위기를 금방 막을 수 있는 어떤 재능이나 여건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서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멘탈이 강하세요? 멘탈 약합니다. 정말 약합니다. 뭐가 갑니까? 우리 멘탈이 약하다는 걸 미리 인지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 나못 버틴다는 걸 미리 알아서 미리 준비해야 될거 아니야. 이러고 자기들이 못 맞고 힘들어지면 남 탓하고 기분 몇 탓이에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난 답답한 게 그런 거야. 서민들 아직도 뉴스나 미디어 같은 걸로 정보를 파악합니다. 이미 충분히 예전부터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예감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와서 뭐 위기라고 얘기해도 뭐할수 있는 게 딱히 없을 겁니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버티기 힘들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갑자기 위기가 터진다고 해서 사람의 힘이 막대하게 세진다거나 멘탈이 강해진다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일반 사람 멘탈 강하지 않아요. 갑자기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 무방비인 사람 중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직장 그만두지 마세요. 소비는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그동안 벼락거지라고 놀림받던 분들, 큰 기회가 올 겁니다. 위기에 강한 사람은요, 위기에서 갑자기 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위기가 생긴다고 갑자기 힘이 세지고 갑자기 강해진 사람 없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위기에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약합니다. 특히 일반 사람 위기에 약해요. 왜냐? 위기를 제대로 버틴 역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된 사람은 데미지 세게 있습니다. 세게 보면 당연히 이제 피해받은 거 복구하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절대 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무방비예요, 무방비.
아, 생각해 보세요. 왜 빚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빚이 줄이려면 줄일 수 있고, 빚이 안 줄이려면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객관적 무방비라는 거예요. 지금 버는 게 많이 없어도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무방비에 무방비 엄청 많아. 말로는 위기 극복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막상 핵심적인 건 못해. 경제 위기라는 게 왜 생겨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자산이 쌓이지 않으니까, 씀씀이 조절을 못하니까 생기는 건데, 설령 이걸 안다고 해도 자산이 늘어나기 그냥 빚만 쌓이고 있고, 그리고 씀씀이가 이미 높아지다 보니까 줄이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 많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 건 알지만 차는 굴려있고, 돈이 안 모인 건 알지만 여행 가야겠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제에 안 좋아진다는 게 잠깐은 끝날 것 같아요? 잠깐은 안 끝나요. 오래 갑니다. 마라톤이에요. 지금 일반 사람들은 중장거리도 못 뛰어요. 단거리만 뛸 줄 알지. 근데 마라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1.5km, 3km도 못 뛰는데 42.19를 어떻게 뛰어요? 굉장히 오래 갈 건데. 잠깐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장거리 뛰려면 지구력, 심폐력, 체력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 가지 다 모자는데? 과연 분기점은 갈 수 있을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위기에 간 거는 이미 만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절대 위기에 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위기가 오면 휩쓸립니다. 못 버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